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겸 사업가 남편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두 사람의 이혼 사유와 남편의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3일 황정음의 인스타그램에는 난 영돈이 형 이해한다. 솔직히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 안 찬다. 돈 많은 남자 바람 피우는 거 이해 못할 거면 만나지 말아야지 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이에 황정음은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아. 네가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려.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 피우는 게 맞지. 네 생각대로라면 이라고 직접 대응했습니다. 이외에도 황정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바람 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지. 그게 인생인 거란다 라는 댓글이 달리자 저 한 번은 참았어요. 태어나서 처음 참아본 거예요 등의 댓글을 게재하며 간접적으로 이혼 사유와 심경을 전했죠. 황정음과 이영돈 부부가 결혼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는데 최근 이영돈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황정음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지난 22일 황정음의 소속사 Y1엔터테인먼트 측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두 사람의 이혼 사유와 400명이나 만나고 다녔다는 남편의 정체가 놀라웠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 결혼 후 2017년 첫째 아들을 출산했고 결혼 생활 중 불화로 2020년 9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 차례 파경 위기를 맞았지만 2021년 7월 재결합을 선언했는데요. 이어 2022년 3월 둘째 아들까지 출산한 황정음은 지난해 10월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오빠도 예전에 제가 싫어했던 행동들을 조심해주고 저도 마음이 남아있어 다시 합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21일 황정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작스럽게 남편 이영돈의 얼굴 사진 5장을 게시하면서 논란과 의혹들이 시작됐는데 일각에서는 황정음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남편 사진이 누군가의 휴대폰을 찍은 것이라며 불륜 두 집살림 혼외자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영돈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던 황정음이 울로 오빠 짱구 시절 귀여워라 추억 여행 중 울로 오빠 애형 감염 걸려서 아팠을 때 우리 남편 이영돈 82년생 초콜릿 받고 신나심 등의 글과 사진을 연달아 업로드한 것이죠. 특히 황정음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이영돈의 사진과 함께 너무 자상한 내 남편 아름답다.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이영돈이에요.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 라고 적으면서 두 사람 사이의 이상기류를 짐작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영돈님이란 지인의 댓글에 황정음은 한번 봐도 기억 안 나게 생김. 잘 기억해보면 만난 사람 400명 정도 될 듯이라고 적거나 영돈이 연락 안 된다는 댓글에는 그럴 만하다. 지금 걸린 게 많아서 횡설수설할 거다라며 이영돈의 외도 정황을 의심하게 했죠. 황정음의 지인들의 반응도 눈길을 끌었는데 뮤지컬 배우 정선아는 황정음의 게시물 일부에 크크크크크크라고 폭소하는 듯한 댓글을 달자 여기에 황정음은 재밌다고 답했고 정선아는 가족이 최고여라고 덧붙였죠. 이어 스타일리스트 김우리의 라는 걱정에 황정음은 웃음과 울음이 섞인 이모티콘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번 이혼 소송을 경험한 그들이기에 다시 한번 찾아온 파경 소식이 큰 화제를 불러올 건 아니었으나 자신의 인스타에 남편의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는 황정음의 특이점에 누리꾼들은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영돈 바람 루머가 형성되었으며 계속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인스타 게시물로 이영돈 바람 논란이 커지고 있던 중 황정음은 결국 남편 이영돈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녀는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죠. 황정음의 남편 이영돈은 나이 41세이고 프로 골프 선수 출신으로 현재는 사업가로 활동 중인데 과거 용인대학교 골프학과 졸업 후 전국 대학연맹 주관 골프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2006년 12월 프로 골프 선수로 정식 데뷔해 2007년 스카이 72 투어, 2012년 챌린지 투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이영돈은 한때 재벌설이 제기된 바 있는데 2억 원대 스포츠카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고 다니고 현재 골퍼의 길을 접고 2012년부터 아버지에게 가업인 철강 유통업체를 물려받으면서 대표를 맡고 있죠. 해당 기업은 2022년 기준 매출액 99억 원에 달하는 중견 기업으로 알려졌지만 취업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사원 수는 15명이며 평균 연봉은 4,958만 원인데 회사가 당기 순이익이 4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글이 올라와 알려진 만큼의 재력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반면 황정음은 120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벌가의 시집 갔다는 말이 억울할 정도의 재력을 자랑하고 있죠. 2018년 황정음과 모친은 서울 신사동 소재의 7층 규모 빌딩을 62억 5천만 원의 공동 명의로 매입한 뒤 2021년 110억에 매각하며 3년 만에 무려 47억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또 2020년 9월에는 약 46억 시세의 단독주택을 본인 명의로 매입하기도 했는데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고급주택으로 시세가 평당 4,430만 원에 이르고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을 포함해 황정음의 부동산 등 총 재산은 약 12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황정음과 이영도는 2016년 결혼했는데 연결해준 오작교는 배우 한선아인데 KBS 학교사, MBC 스친소 서바이벌에 출연했던 한설아는 황정음과 절친한 사이로 한설아 남편인 골퍼 박창준과 이영돈 역시 친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죠. 황정음은 이영돈과 공개 열애 두 달 만에 결혼했는데 당시 황정음이 10년간 연애를 이어온 가수 SG 워너비의 김용준과 헤어지고 재벌을 만나 초고속 결혼했다는 소식에 대중은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영도는 당시 재벌가 자제로 알려졌는데 그의 아버지 회사는 1988년 설립된 27년 차 철강 회사 거암코어이며 2014년 연간 매출액만 63억 원, 계열사 매출액을 더하면 1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죠.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41세 이영도는 1984년생 황정음과 두 살 차이로 전국 대한연맹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골프 실력을 자랑했는데 그는 골프 선수로 활동할 당시 타이거 우즈의 코치인 행크 해니에게 직접 지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큰 키와 훈훈한 외모로 사람들의 이목을 끈 바도 있습니다. 황정음과 이영도는 2016년 2월 결혼한 이후 지난 2017년 8월 첫 아들을 낳게 되는 등 순조롭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듯 했지만 황정음이 결혼 4년 만인 2020년 9월 이혼 소식을 알려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그녀가 드라마 쌍가포차와 그놈이 그놈이다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을 때라 세간의 이목은 더욱 집중되었죠. 당시 황정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이혼조 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소속사 측은 원만하게 이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혼 사유 등의 세부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불과 3개월 전인 2020년 6월 황정음이 자신의 SNS에 남산에서라는 글과 함께 이영돈과의 다정한 모습을 공개했던 터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문점은 커졌고 그렇게 황정음과 이영돈 두 사람은 파경에 이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이혼도 빨랐던 황정음과 이영도는 재결합도 빨랐는데 이혼 소식을 알린 지 10개월 만인 2021년 7월 위기를 극복하고 재결합했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죠. 당시 소속사는 황정음이 이혼 조정 중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 다시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하며 이후 황정음과 이영도는 신혼 여행지였던 하와이를 다시 찾은 소식도 알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황정음은 둘째 임신 소식을 발표했는데 이때 황정음은 자신의 SNS에 가족과 함께 여행 간 근황, 맛있게 먹은 음식들, 지인들과 함께하는 일상 등을 공유하면서 아름다운 디라인을 당당히 공개하여 많은 축하를 받았죠. 차후 2022년 3월 황정음은 둘째를 등남했고 이는 이영돈과 재결합 소식을 알린 지 8개월 후여서 일각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고 임신한 상태에서 재결합을 발표한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황정음은 이혼 기사 보도 하루 전날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렸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딸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의 반응에 오히려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1984년생으로 올해 나이 40세인 황정음은 지난 2001년 걸그룹 슈가로 만 17세 나이에 연예계에 데뷔했으나 인지도는 거의 없었으며 3년간의 아이돌 활동을 마치고 2004년 슈가에서 탈퇴했고 이후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지난 2009년 MBC 우리 결혼했어요 출연을 계기로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까지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데뷔 후 약 10년의 세월을 무명으로 지낸 황정음은 이때 부터 자이언트 비밀 돈의 화신 등 대부분 작품을 흥행에 성공시키며 각종 시상식에도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특히 2015년은 여러모로 황정음의 전성기로 꼽히는데 킬미 힐미로 믿고 보는 황정음이라는 작품 선구안이 뛰어난 이미지를 굳혔으며
그녀는 예뻤다의 대박으로 로코퀸의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연기 대상의 유력한 후보로 올라 받아도 이견이 없다는 좋은 평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결국 해당 드라마로 여러 상을 받는 등 올해의 탤런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죠. 눈물 연기 및 코믹 연기를 비롯한 감정 연기가 최고의 강점이며 트렌디한 연기 스타일을 쫓아가는 걸그룹 출신 여배우들과 달리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연구가 매우 뛰어나고 가지고 있는 스타성만큼이나 좋은 작품에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과 행복한 사진들은 올렸어도 남편의 독사진만큼은 올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여러 장의 남편의 독사진과 더불어 수상한 내용을 암시하는 글들을 함께 올린 것이었고 결국 이렇게 네티즌들의 의해 황정음의 속뜻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황정음이 충격적인 사실을 세상에 폭로한 가운데 과연 이들의 이혼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